공장 작업 끝. 주름이 가자. 주름이 가자. 주름. 출근했습니다. 외로 운동하러 가서 친구는 운동하러 갔고요. 저는 커피를 좀 내려 마셔보려고요. 며칠 안 사이에 친구 집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. 왜? 왜 그래 너네? 왜 너네 또 왜 그래? 진짜 어이가 없네. 너네 왜 그래? 입고가 밀려가지고 3주 만에 거래처에서 보내주신 데님이에요.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고객님들한테도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에요. 청바지는 주머니, 바지에 주머니 뜯어진 애들이 은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잘 봐줘야 돼요. 거슬리는 실밥들 좀 정리해가지고 그 느낌 나지 않나? 옛날에 막 요새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야? ASMR 급발진 ASMR 있던데? 무조건 다 두들기는 사람이야. 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다가도 막 진열돼 있는 거 막 드르르 하면서 소리 내고 너무 맥락 없이 두들겨가지고 전혀 ASMR이 아니야. 뽑혀서 뭐나? 뭐 어디까지 두들긴다. 호프도 저거? 호프 짝대기로 해줘. 네. 나 봐봐, 다 이렇게만 이래. 신기하다. 주중에만 한 가지 아니냐? 아, 데뷔장. 데뷔장. 맛있게. 이게 맞는 것 같아. 그러면 저기는 3만대였네? 응. 오늘은 친구들이랑 수룡이 생일 파티하기로 한 날이고요. 쿠팡에서 강아지 생일 케이크도 하나 사봤고요. 배송도 나가야 되고, 영상 편집도 해야 돼가지고, 짐 가방 하나 썼고요. 일로 와. 도영이가 벌써 5살입니다. 5살. 저는 31살이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. 5살이에요. 이소룡. 오세광지. 햇빨? 햇빨? 소름. 일단 택배부터 싸려고 합니다.
제 고등학교 동창이 제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고 동창한테 택배 보내는 김에 편지도 같이 써서 보내려고요. 쿠팡에서 주문한 수루미 생일 파티 데코레이션이고요. 와, 다시 싸가지고 친구 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런 거 같은데? 맞다! 보석말을 못 지웠거든. 사진 찍을 줄 아노. 아니 어렸어 수루미. 얘 뭐야? 생일 축하해 얼빅미. 생일 축하해요. 생일입니다. 돌잡이 아니야? 생일 축하해. 영문을 몰라. 해보자 한번. 리본 살짝 옆으로 돌려. 시작. 이슬아 함버그다 함버그 이거. 우와 고기 케이크였네. 누구? 아 1등?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게 그냥 호주다. 호주인데 이름 바꾸고 포맷을 좀 이상하게 했어. 행성으로 설정을 해가지고. 아 원래는 뭐 고민 프로듀서님? 스타 크리에이터님들 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. 그런다 에노로에서 주문한 맨투맨이 도착했습니다. 자서 들어간 게 귀여워가지고 사봤습니다. 프린팅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고급진 느낌? 정석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자수 맨투맨 좋아해요. 제가 또 수치놈이잖아요. 이게 너무 귀여웠던 거지. 미용실 가는 중.
수입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보고. 나르기입니다. 문제가 되는 거네. 배부르겠습니다. 조금 철거니. 이슬에, 이슬에 누가 여기 올라가래. 메로! 메로! 이슬아. 이슬 잘 있었어요. 메로도 잘 있었지. 이슬아. 이슬아. 메로. 메로. 아야! 메로 올라와. 올라와 메로. 이모라고 남행선 씨가? 이러고 아는 게 잘 안 되네. 이슬은 이슬은 여기 일로 일로 야 지그룹 연습생 케이트입니다. 잡다 드리겠습니다. 난 빛나! 내려와.
구슬아, 밥 안 먹을 거야? 밥 안 먹을 거야? 밥 안 먹을 거예요? 오늘은 자라 청바지에 친구 패딩 빌려 입었고 그리고 안에는 그냥 흰 반팔 티에 더픈 브라 입었고요. 지갑은 유스틴 데님 버전 체인 지갑이에요. 청청 이 포인트. 우미 잘 있어요. 이슬은 잘 있어. 잘 있어요. 메로 잘 있어요. 메로 메로. 더블유 컨셉에서 구입한 폴딩 체어가 도착했어요. 조립도 필요 없고 그냥 뜯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 되네요. 냄비밥 하는 중입니다. 짠! 귀여워. 더블 컨셉에서 주문한 룸 슬리퍼가 도착했는데요. 짠! 너무 귀엽죠? 짜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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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템포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원래 집에서 신던 슬리퍼인데 한 1년 정도 신었거든요. 더러워지고 그래서 구입한 게 요거. 요 룸 슬리퍼예요.
슬래퍼가 좀 넓어가지고 신었을 때 살짝 불편해요. 그래도 너무 예뻐가지고 색도 곱고 요 재질도 보들보들해가지고 마음에 드네요. 영상 찍다가 밥을 살짝 태웠습니다. 오늘 점심은 살짝 탄 솥밥에 살짝 탄 쭈꾸미 볶음입니다. 아직까지 근데 랩을 되게 희박스럽게 하는 여긴 하겠지. 그랬으면 좋겠다. 아 니네 둘이 나이키 바이커 쇼츠 뜯어볼게요. 한 두 뼘 반 정도 되는 길이의 바이커 쇼츠고요. 더블 컨셉에서 구입했고 65 사이즈예요. 입어봤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룰루레모만큼 쫀쫀하지가 않아요. 조금 쫀쫀한 속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아니 매로 끌려가는 것 같잖아. 오늘 아침은 어제 솥밥 만들고 남은 거랑 스팸, 아 리챔, 리챔 햄이랑 계란 후라이입니다. 죄송합니다. 왜 다들 늦으면 갔다? 우리 동백이는 뭐 특별한 게 형사였던 음식이네. 이거 마술 주시렸으니까 좀 차렸을 뿐이고. 제어불가한 정의감에 또 인플란트 해준 여자는 나밖에 없을겨. 남자였습니다. 그리고 보름 만에 나온 세 번째 희생자가 아파트 분양 회장. 끼리한테 받은 선물이거든요. 생각지도 못할 선물을 받고 선물이고 지고 내려왔거든요. 포장이 너무 예뻐서 아, 못 듣겠어요. 우와, 프렌치 감성이 그득한 접시를 선물해줬어요, 끼리가. 프렌치 그 자체. 그리고 또 하나 끼리 보고 따라 산 삼각대인데 몰랐는데 제가 작은 사이즈를 샀더라고요. 끼리가 큰 걸로 요게 더 찍기 편할 거라고 요것도 같이 선물해줬어요. 그리고 언박싱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쇼핑을 좀 했거든요. 확실히 쇼핑하니까 택배가 데일리로 도착하고 있어요. 이거는
퓨마에서 구입한 스니커즈입니다. 원래 아디다스랑 나이키 중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갑자기 퓨마 스니커즈에 치였습니다.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저희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 사이에 그때 퓨마가 한창 핫했거든요. 좀 시들었다가 저희 20살, 21살 요때 이효리 신발 해가지고 퓨마 신발이 핫해가지고 대란이 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. 저도 그 주기에 맞춰서 퓨마 신발을 사서 신었었는데 이게 다시 눈에 들어올 줄, 예뻐 보일 줄 몰랐어요. 퓨마가 완전 유행하진 않아가지고 구하기도 쉽고 할인도 해가지고 싸게 샀어요. 기분 좋게 득템했습니다. 짜잔 짜잔 짜잔.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이고요. 약간 풋살화? 좀 샤프하게 빠졌어요. 제가 중학생 때 그때 한창 유행했었는데 이게 진짜 다시 예뻐 보이는 거예요. 신청이랑 입으면은 쨍하니 대비돼가지고 예쁘겠더라고요. 제가 또 데님 러버잖아요. 데님이랑 매치해가지고 신을 생각으로 사왔습니다. 밑창 이렇게 생겨먹었고요. 하는 중이에요. 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망했습니다. 오늘 저녁은 죽이된 솥밥, 그리고 일상적 미식에서 보내주신 갈비탕이고요. 그리고 김치, 프렌치 감성 가득한 접시에 김치를 양껏 담았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밀키트를 보내주셔가지고 간만에 집에서 밥을 다 해먹네요. 생각보다 갈비살이 되게 실하더라고요. 친구를 세팅해 보였습니다. 참으시게 애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. 이곳은 미내장의 장례식장. 아주 하기엔 참담한 상태의 미내장. 한국에서 도망자 신세이던 자신을 갈비탕 좋은 맛. 나 참으시게한테 아무 감정 없어. 그럼 진짜 2천만 패서도 준 거야? 부도라는 거라고 임마. 지금 이거 천하지 마. 알았어? 안 그래도 미팅하기 전에 하게 돼봤는데요.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. 뛰어넘 너무나 정확한 기억과 증거였지만 미심쩍은 부분 한 가지. 근데 아직도 지금. 그리고 다음날 필리핀의 한 성당으로 경호차량들이 들어서. 제 인스타 팔로워가 1.3만 명이 되었습니다. 와우 대박. 지금 세 분이 저를 언팔하면 저는 다시 1.2만으로 강등됩니다. 어떡해. 절대 지켜. 하이염.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오랜만에 멀끔하게 씻었습니다. 양치질하고 올게요. 메디힐에서 보내주신 마스크팩인데 이거 붙여볼게요.
오늘의 언박싱. 이거는 도착한 지 좀 됐는데 이제서야 뜯어봅니다. 밥그릇으로 쓰기엔 조금 작고 진짜 그냥 볼 용도로 쓰기 좋은 사이즈. 이거는 제 손만한 사이즈의 접시입니다. 방금 보여드린 접시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접시예요.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더라고요. 구성이 괜찮아서 구입해봤고 저는 카바라이프에서 구입했어요. 유니크한 아이템들 많아서 구경하기 좋은 사이트예요. 마감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일정하지 않은 게 포인트입니다. 방금 한 솥밥인데 너무 더럽게 남았네요. 그리고 김치, 다 태워 먹은 떡갈비. 오늘 아침은 이렇게 푸지게 차려봤고요. 요새 또 챙겨보는 예능이 생겼거든요. 보이즈 플래닛이라고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또 시작을 했다는 소식에 요새 챙겨보고 있습니다. 제가 또 국민 프로듀서 출신이었는데 스타 크리에이터인가? 아무튼 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. 새 직책이 하나 또 생겼어요. 오늘 간식 사과, 케일, 바나나 간 주스랑 갈고 남은 쪼가리들 오늘 간식입니다.
담당자 선생님이 유튜브 피드 좀 가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피드를 살짝 재정비하고 있거든요. 인기 영상이랑 일상이랑 여행 재생 목록을 메인에 걸어가지고 제 채널 처음 눌러오시는 분들 보기 편하시게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. 그 집에서 홈트 한다고 홈트 영상을 막 이것저것 보다가 괜찮으면은 재생 목록에 저장해두거든요. 근데 그걸 모르고 제 여행 브이로그 재생 목록에다가 모르고 저장을 해놨던 거예요. 여행 재생 목록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진이님 나와가지고 운동시켜서 뼈 맞고 같이 운동했다 하는 예들이가 있었어요. 제가 운동시켜줬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.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여행 영상이 별로 없네요. 제가 1년에 그래도 두 번은 해외를 가자 주의인데 진짜 없다. 오늘 저녁은 솥밥하고 남은 꿀꿀이 중에다가 비엔나 소세지 한 바가지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고요. 김치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더라고요. 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블루에 대한 진실 내용을 확인한 조를 살짝 신뢰하고 있었대. 막 하는 말 잘 듣는다. 그러면 아버지의 지원이 끊기면 잡힌다. 팔로 다시 1.2만 됐어.
생각하지 않니? 저는 알바 갔다 오겠습니다. 오늘의 커피는 돌체라떼입니다. 사장님이 아이돌 노래 틀어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감성적인 노래 틀어놓는 거 좋아하시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위켄드 노래를 세팅했습니다. 그레이몬스터에서 보내주신 클렌저 주스입니다. 스윙을 하려면 스윙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건 많이 고생했다. 중이 떠 중이 떠라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네. 어느 날 갑자기 뭐 나무 스케줄이 없어지면 그렇진 않을 거야. 내년 5월까지 살겠는데 뭐가 갑자기 독도도 가야 되고 독도 놀이장 또 이거 옷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독도는 내가 운전해갖고 갈 수 있다. 배를요? 배는 말고 잘 가 안녕히 가세요.